그래서 못하면 100% 학원 책임 PT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제가 공부해야 할 내용이 바로 대세 여러 가지 용법입니다. 자, 많은 선생님들이 유튜브에 대세 여러 가지 용법을 올려놨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설명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시 약 9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까지가 기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번과 7번, 이것이 약간 어렵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마지막 가장 뒤에 제가 해놨거든요. 그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시 지시부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형용사 앞에 쓰이면 돼요. 예문을 바로 봅니다. She is that nice. 여러분, nice가 여러분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형용사는 우리나라 말로 니은으로 끝나는 거야. 제 얼굴 봐봐요. 제 얼굴 보면 떠오른 단어가 있죠. 그죠? 지적인. 아무거나 지적인 말고요. 그죠? 관대한. 아, 그런 거 말고. 아, 제 얼굴 보면 떠오른 단어 있죠. 그렇죠. 잘생긴, 멋진. 여러분, 이 단어의 특징이 뭐예요? 잘생긴. 니은으로 끝났잖아. 긴. 그러죠? 멋진. 니은으로 끝났잖아요. 이렇게. 형용사는 니은으로 끝난단 말이야. 이 형용사 앞에 오는 이때 나오는 대세를 부사라고 그래. 왜? 형용사 앞에 올수 있는 품사는 뭐예요? 부사다고. 부사가 들어가는 자리, 형부 앞. 처제, 노노노. 형부 앞. 형용사나 부사 앞. 그럼 이때 나이스가 멋진이란 뭐야? 니은으로 끝났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걸 지시 부사라고 한단 말이야. 됐죠? 다음. 이게 지시 형용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잠깐요. 우리 이걸 설명하기 전에 이거 하나 설명. 제가 이걸 한번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명사가 길어지는 어순이 관부혁명입니다. 여러분, 관부혁명, 관부혁명, 관부혁명. 발음을 좀 세게 해볼게요. 깐부혁명. 우리는 깐부 아이가 깐부의 혁명, 관부혁명 알아야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예문 이거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She is a very pretty girl.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자, 이 명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명사가 있잖아. 그럼 명사가 어디에 있든지, 저기 한강에 있든지, 아니면 바로 여기 우리 집 앞에, 작은 다리 앞에 있든지, 명사 앞에는 뭐야? 형용사가 들어가. 형사가 어디에 있든지, 형사가 저기 북한에 있든지, 우리 집 앞에, 여기 있든지, 형사 앞에는 뭐가 들어가? 부사가 들어가. 이게 기본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고요? 시험이 잘 나오니까. 다시, 관부혁명. 명사 앞에 뭐가 들어가? 형용사. 형사 앞에 뭐가 들어가? 부사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이 문장을 한번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문장이야. She is a girl. 그녀는 소녀이다. 이랬죠. 그녀는 소녀이다. 근데 이런 문장 봐봤잖아요, 여러분. She is a pretty girl. 그녀는 예쁜 소녀이다. 이렇게 길어진 거야. 약간 더 길어져 볼까? 그럼 관부혁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관부혁명, 관사, 부사, 형사. 명사. 자, she is a very pretty girl이에요. 자, 거리 명사야. 명사 앞에 형사가 들어간다니까? 형사가 어디 있든지 형사 앞에는 뭐가 들어가? 부사가 들어가. 근데 여러분, 마지막 문장 이거 한번 봐봐. She is a very girl. 이런 문장 쓰지 않아요. 왜? 이 girl. 사람, 사물의 이름이 명사야. 사람, 사물의 이름, 명사. 명사 앞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금방? 그렇죠. 뭐가 들어가야 돼?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 근데 이 새끼는 누구 새끼야? 이 새끼는 부사잖아요. 부사 시키는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명사 앞에는 뭐가 들어간다? 형용사. 형사 앞에는 뭐가 들어간다? 부사. 이게 바로 기본 개념이에요. 관부혁명. 명사가 길어지는 어순.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금방 그 했던 개념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이따 적용을 시켜볼게요. 이 나이스가 뭐야? 형용사야. 왜?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형용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형용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뭐다고? 관부혁명이잖아, 관부혁명. 잠깐요, 제가 여기다 한번 적어놔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관부혁명. 이걸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시 형용사로 넘어갑니다. 명사 앞에 들어가요. 자, 봐봐요. She lost the pen. 그녀는 잃어버렸습니다. 그 펜을. 자, 뒤에 나오는 펜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 펜이 뭐예요? 사람, 사물의 이름이 명사야. 그럼 명사 앞에 들어가는 품사가 뭐다고? 형용사다고. 그래서 이때 나오는 뜻은 지시 형용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시 대명사로 갈 거야. 자, 지시 대명사는 뭐예요? 지 혼자 쓰요. 혼자 쓰요. 이렇게요. I want that. 나는 원합니다. 그것을. 자, 뒤에 뭐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 이렇게 혼자 쓰일 때 우리는 그것을
지시 대명사라고 합니다. 지시라는 것은 이거 저, 야 이거에 저거에 이렇게 가르치는 말을 지시 형용사라고 합니다. 4번 갑니다. 여러분 4번에 가기 앞서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데 문법을 공부하려고 하면 늘지 않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영어의 기본은 뭐다? 해석이다 해석. 그러니까 문법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문법이 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이 문장 한번 봐보세요. 이 문장 이렇게. 아, 이 문장에서 지금 우리가 대세 여러 가지 용법을 찾는데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돼. 찾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째요? 반드시 해석 먼저 공부를 하시고 문법 공부를 해야지 문법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제가 한 30초 정도만 뿔소리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이걸 기본적으로 이게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그 전에 내가 이러한 것을 문법 설명을 가르칠까요? 별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 기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 아이들을 제가 약 저는 4주 정도 보통 애들은 4주 정도 제가 시험 대비를 하거든요. 중학생들. 그럼 이거 할까요? 모를까요? 엄청나게 잘해요. 왜? 기본이 해석이 잘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기간이 됐을 때 기본적인 이것만 암기를 시키면 돼요. 여러분 영어의 기본은 해석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봐봐요. 우리 구문독교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앞에 이렇게 명사가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 관계대명사라고 그래. 근데 앞에 이렇게 뭐가 나와? 이렇게 동사가 나와.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 접속사라고 합니다. 기본 개념이 이제 됐다면 이렇게 주어동사 나오는 게 이게 접속사잖아. 그렇죠? 근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봐봐. 관계대명사는 앞에 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랑 똑같이 쓰인 게 접속사인데 자 이게 접속사가 되려면 뭐가 나오냐면 앞에 동사, 형용사, 인칭대명사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 접속사라고 한다라고.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럼 인칭대명사는 뭐예요? I, my, me, mine, you, your, yours, she, her, hers, it, it, it. 이거 1인칭, 2인칭, 3인칭 이런 거 이것을 우리는 인칭대명사라고 합니다. 다시요. 앞에 명사가 있으면 우리는 이게 관계대명사가 될 확률이 크다. 근데 앞에 나오는 이게 동사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이때 나오는 됐을 접속사라고 한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러분 이 that 관계대명사 뒤에는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 그리고 접속사 다음에는 문장이 완전해야 돼. 누구든지 한번 좀 들어봤을 거야. 근데 보통 선생님들이 이걸 설명을 안 하죠. 그럼 그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근데 이걸 설명을 안 하잖아. 완전 불완전이 문법 공부하는 데 있어서 완전 불완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 완전 불완전 제가 이걸 설명을 하려고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봐보세요. 제가 이따 관계부사 that도 설명할 거단 말이에요. 자, 이 that이 나왔어요. 이렇게 that. 아, that이 나왔는데 이게 접속사 되실까요? 관계대명사 될까요? 앞에 명사 있잖아요. 이렇게. 명사, 사람, 사물의 이름, 명사, 사람, 사물의 이름, 명사. 이렇게 명사가 있으면 이것은 뭐예요? 당연히 관계대명사 대시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번 봐보세요.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동사가 나왔어. 여러분 영어의 문장이라는 것은 주어동사가 있어야지 완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요. 주어동사가 있어야 돼. 근데 이렇게 동사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불완전하다라고 해. 왜? 주어가 없으니까. 그럼 이 문장을 한번 봐봐요. 이렇게 뭐요? 그녀는 원합니다. 사는 것을 이랬어. 그러면 이 문장이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이걸 제가 가르치려고 그래요. 봐봐. 이것도 봐봐요. 자, 그녀는 말을 합니다. 영어에서 완전 불완전은 두 개로 찾아야 돼요. 1번 해석으로 찾는다. 2번 전치사를 찾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것부터 볼게요. 여러분 이게 2야 2. 여러분 전치사 3개만 대봐. 내가 항상 학생들한테 전치사 3개만 대라거든요. 우리 전치사 배웠잖아요. 구문독교 공부하시는 분 시작 2 4 of, in, into 이런 게 전치사 말이야.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나 ing가 와야 돼. 전명구.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명구라고 그래. 다시요.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고? 명사나 ing. 전치사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명사나 ing. 근데 이 문장은 불완전해. 왜? 이게 전치사거든요. 2가. 근데 뒤에 뭐가 나왔어? 명사나
ing가 안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불완전하라고 합니다. 됐죠? 불완전해. 그럼 비번 문장을 한번 봐볼게요. 비번. 이거 완전해, 불완전해? 그녀는 원한다. 사귀기를. 봐봐요. 여러분, 영어에서 완전, 불완전을 구별하는 방법은 단지 딱 하나만 봐. 을늘이야, 을늘. 에게, 뭐뭐, 우로. 이런 거 필요가 없어. 무조건 뭐뭐, 을늘이야, 을늘. 을늘만 봐. 을늘이 필요한데, 을늘이 없다. 불완전. 을늘이 필요한데, 을늘이 없다. 불완전. 아, 을늘이 필요한데, 을늘이 있다. 완전. 을늘이 아예 필요가 없다. 완전. 자, 한국말로 이걸 연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 완전 불완전, 여러분.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 을늘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그래서 문장이 완전. 그녀는 구입했다. 뭘? 을늘로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무엇을 구입했는데? 을늘로. 그래서 이건 불완전. 그녀는 부자다. 무엇을 부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완전. 왜? 을늘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녀는 의사가 되었다. 그녀는 무엇을 되었다? 의사가 되었다. 필요한 을늘로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자, 이제 나머지 문장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딱 멈춰 세워놓고 이것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한번 해보세요. 을늘이 필요한지 을늘이 필요하지 않는지. 여러분, 이런 공부 맨날 해봐야, 여러분,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학생들이 영어를, 특히 문법을 못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1번, 해석이 못하면, 여러분, 영어가 안 된다니까. 두 번째, 너무 이론 공부만 해. 여러분, 스스로 해보라니까. 이론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직접 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잘하려면 직접 차를 몰고 나가서 운전을 해봐야 된다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키가 어떻게 넣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필요가 없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해봐야 된다고. 멈춰 세워놓고,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사라졌다. 완전. 왜? 을늘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녀는 일어났다. 일어섰다. 일어났다. 을늘이 필요가 없다니까. 완전. 그는 토론했다. 무엇을? 아, 을늘이 필요한데요? 불완전. 왜? 을늘이 필요한데 을늘이 없네. 그는 사기를 희망했다. 완전 불완전? 불완전. 무엇을 사기를 희망했습니까?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무엇을 말했냐? 불완전. 을늘이 없네. 그녀는 일한다. 야, 어디서 일해? 이렇게 질문을 하지. 무엇을 일해?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녀는 일한다. 완전! 그녀는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아우, 자기 오늘 너무 좋은 냄새 난다. 아우, 너무 좋은데. 아우, 향수 뭐 뿌렸어? 좋다. 똥내나. 그녀는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완전! 왜? 을늘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을늘을 구별하는 방법을 해봤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 이거 그래서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동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불완전. 그녀는 원합니다. 사기를. 뭘? 불완전하네. 불완전. 그녀는 말을 했습니다. 전치사 to. 전명구.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나 ing가 와야 된다. 안 나왔다. 불완전. 자, my mother works at. 나의 엄마는 일합니다. at.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명사나 ing. 안 나왔다. 그래서 이것도 불완전. 다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4번이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는 어째야 된다? 불완전해야 된다. She knows the man. The man 명사가 있다. 그녀는 안다. 뭘? 아, 그녀는 안다. 그 남자를 원하는. 당연히 뭐가 나왔다? 동사가 나왔다. 주어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불완전이라고 한다. 접속사 대수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접속사 대과 관계대명사 대. 아까 설명을 했죠. 이렇게 비동사 뒤에 나오는 뜻은 접속사 되시고 이거 완전한지 불완전 해볼까? We have no money.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문장이 완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어려운 거 가는데 여러분 이 동격의 접속사 이제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완전 불완전을 설명한 거야. 추상명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잡을 수도 없는 것. 추상명사입니다. Fact. 사실. Idea. 생각, truth, 진실, rumor, 소문,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뒤에 나오는 that을 우리는 동격의 접속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동격의 접속사 that 해석하는 방법은요,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여기 한번 봐볼게요. 이건 이렇게 that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랬다면, 이때 나오는 that이 무슨 that일까? 앞에 나오는 명사가 나왔잖아, 명사. 근데 이 명사가
뭐예요, 여러분? 일반 명사가 아니야. 추상 명사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대시 동격의 되실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해석을 한번 해봐야 돼. We should win the first prize.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세야 돼요. 자, 해석을 할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상을 받아야만 한다. 완전 불완전. 우리는 첫 번째 상을 받아야만 한다. 을을이 들어갔네? 당연히 완전. 자, 이때 나오는 대시. 관계대명사가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확률적으로, 100%는 아니고, 앞에가 추상명사이니까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란 말이야. 이건 동격의 접속사 대시야. 그리고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 돼. 이걸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격의 접속사 대 해석하는 방법.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우리가 받아야만 한다라는. win, 받다. 첫 번째 상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그 생각은 came out. 나왔습니다. 우리의 선생님으로부터. 봐봐, 이게 해석이 안 되고 어떻게 이게 관계 대명사인지 동격의 접속사인지 알 수가 있겠냐고 여러분. 해석이 영어의 기본이 돼야 된다니까. 그다음에 여러분 관계 부사로 넘어갑니다. 관계 부사는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이야. 우리 기초 구문독해에서는 이것을 안 배웠지만 기초 구문독해 심화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언급을 했어. 기본에서도 당연히 했고요. 앞에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을 나타내는 시장 이방. 뒤에 나오는 거 관계부사입니다. 그리고 관계부사하고 관계대명사 차이가 있어. 봐봐. 관계대명사는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 관계부사는 완전해야 돼. 부사는 완전. 대명사는 불완전. 근데 앞에가 지금 더 뱅크라는 여러분 명사단 말이야. 자,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쳐. 이게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의 기본 해석 방법이잖아. 그죠? 해석합니다. 그 은행. 나의 엄마가 일을 하고 있는. 근데 애시 있잖아. 애. 아까 그랬잖아. 전치사 대에는 뭐가 나와야 돼? 명사나 ing가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때 나오는 대신 여러분 무슨 대시야? 무슨 대시야? 관계 대명사 대시야. 해석 다시 합니다. 그 은행 나의 엄마가 일을 하고 있는 현대적이다. 근데 봐봐. 이때 나가 s를 빼볼게요. s 빼도 돼요. 그러면 이게 뭘로 변하냐면 관계 부사로 변해. 그러면 이때 나오는 대시 무슨 대시 되는 거야? 관계 부사 대시는 거야. 이런 죄인장 뭐야? 애시 있고 없고를 해가지고 이때 대시 변하네? 변한다고요. 변한다고. 관계 부사 대신지 관계 대명사 대신지 변한다고. 이렇게 전치사가 없으면 이때 나오는 이때 뱅크가 뭐야? 장소기 때문에 이 where를 써도 된다고 해요. 아이고 어려워라 머리가 깨져. 머리가 깨진다니까 당연히 문법 공부하면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특히 뭐요? 임의적 해석이 안 되면 당연히 구별을 못 하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네요. 영어의 기본은 해석이라고. B번 갑니다. 자, 화면을 약간 내려볼게요. I know the time. 나는 그 시간을 압니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없네. 그럼 끝까지 가로를 이렇게 쳐야 되겠죠. 자, 나는 그 시간을 알아요. 자, 이것만 해석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것만. I have submit the report. 나는 submit, 제출해야 됩니다. 보고서를. 완전 불완전. 완전 불완전. 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완전. 을률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때 나오는 when은 관계 부사가 돼야 돼. 왜? 문장이 완전하니까. 그리고 이때 나오는 that 대신에 앞에 나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는 when을 적어도 돼. when. 관계부사. when. 아우, 머리가 깨진다. 나는 모르겠다. 설명은 일단 했다. 근데 이 설명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다? 연습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금방 설명했던 자료는 이게 블로그인데요. 제가 PT 영어 전문하고는 블로그입니다. 이 블로그를 딱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봐요. 그러면 이 중간 정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기타 자료라고 여기 보이죠? 기타 자료. 여기 보이죠? 여기에 저번에 설명했던 비동사 해석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대세 여러 가지 용법을 여기에 넣어놨으니까 다운 받아가지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분에 대세 쓰임을 적으셔. 자, 빠른 속도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know the that girl? 네그 소녀를 아느냐?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관계 대명사 대시예요. 자, 그 소녀 뒤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이건 당연히 뭐다? 지시 형용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동사가 나와 있죠? 일을 하고 있는 동사가 나왔죠? 문장이
불완전하네. 이때 나오는 뜻은 관계대명사 대시 되겠습니다. 2번으로 갑니다. I know that. 나는 안다.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동사가 나왔어. 그리고 그녀는 성공할 거다. In the plan. 그 계획에 나는 안다. 접속사 되시죠? 그녀가 성공할 거라는 것을 그 계획에. 문장이 완전해. 당연히 이건 볼 것도 없어 보여. 동사가 나오고 뒤에 뭐가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때 나오는 뜻은 접속사 대시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 스스로 해보는 것. 그리고 나서 제 설명을 듣고 답을 채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갑니다. 그것은 이유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 비동사 뒤에 Y가 나왔죠? 뭐뭐한 이유이다. 이때 뜻은 동사 앞에서 지 혼자 쓰였어. 지시 대명사 됐. 그 장군은 말했습니다. 그에게 대저리아를 이것만 해석해 볼까요?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완전 불완전.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완전.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대시 앞에 지금 됐다음에 지금 힘이라는 뭐가 나왔어? 인칭 대명사가 나왔어. 인칭 대명사가 나왔으니까 동사, 형용사, 인칭 대명사 당연히 접속사 돼. 자, 5번 갑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경찰관이 슈드스터리 공부해야만 한다고 영어를 앞에 뭐가 나왔다? 동사 나왔다. 문장이 완전하다. 당연히 뭐다? 접속사 돼. 자, 5-1로 갑니다. 문장이 약간 어려워집니다. 잘 봐보세요. 대시 2개가 나왔네. 자, 나는 생각했다. 그 경찰관이 공부를 해야만 한다고. 여러분, 봐봐. 이 사람, 사물은 일반적으로 명사야. 이 명사는 보통 명사야. 그럼 사람, 사물은 기본적으로 어나, 더나, 디스나, 그 다음에 복수형 S를 적어야 돼. 아, 이거 제가 한국말로다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문장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이 사람, 사물, 보통 명사 앞에는 한정사가 있어야 된다. 사람, 사물, 보통 명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한번 봐볼게요. 우선 한정사를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한정사는 여러분 이세 개가 기본입니다. 관사, 지시, 형용사, 소유격. 그리고 이세 개는 여러분 함께 써도 안 돼요. 그러니까, a, my, book. 이렇게 쓰면 안 돼. a, book 또는 my, book 이래야 돼요. 또는 복수형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북이 지금 요네 개를 적어놨잖아요. 이러면 이네 개는 뭐야? 보통 명사야. 근데 이게 지금 틀리다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왜? 북인데 어가 없잖아. 어북 이래야지. 아니면 뭐 마이북 이래야지. 소유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디스북 또는 복수형으로 북스 이래야 된다고. 데스크 책상도 마찬가지야. A desk, my desk, your desk, his desk 이래야 된다고. 도구도 마찬가지야. 독스 이렇게 복수를 쓰거나 아니면 독 이렇게 쓰거나 포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 명사 앞에 보통 명사 사람 사물의 보통 명사 앞에는 뭘? 관사나 소유격이나 디스 대시라는 지시 형용사를 써줘야 된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머리가 아프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생은 문법 공부 시키지 말라니까. 이거 뭐예요? 중2 때, 3때 나와. 그럼 우리가 뭐야? 중2 때 시험을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예요? 해석 공부를 딱 단단히 해놓고 해석이 어느 정도 되면 문법을 시키라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문법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법도 안 늘고 해석도 안 늘고 이러는 거예요. 문법 공부를 시키면. 그래서 이제 5-1 봐볼게요. 다시요. 자, she thought.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접속사 대시죠. 이때 나오는 대신 여러분, 지시 형용사 대시요. 그 경찰관이 공부를 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다시요.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대신 접속사 됐. 이때 나오는 대신 뒤에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지시 형용사 됐.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어렵게 나와요.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5-2 한번 봐봐요. 여러분이. 여러분 질문 들어갑니다. 5-2. 이때 나오는 뎃은 무슨 뎃일까요? 접속사 되실까요? 지시 형용사 되실까요? 답부터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접속사 뎃이 아닙니다. 이게 접속사 뎃이라면 이게 앞에 나오는 폴리스맨이 일반 명사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일반 명사는 앞에 반드시 한정사가 관사나 소유격이나 this, that 지시형사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안 나온다. 이게 접속사 대시라면 문장이 틀려버려요, 이게. 근데 이때 나오는 대신 여러분 지시형용사 대시야. 왜?
위에 나오는 이때 접속사 대시 생략 가능해. 접속사 대시 여친다고 생략 가능해. 우리 기초 구문독해서 많이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이. 자, 6번입니다. It 그 다음에 형대, it 형대 이렇게. 자, 대답에 뭐가 나왔다? 이렇게 형용사가 나왔다. 그럼 볼 것도 없이 무다 접속사 대시다. That employee was fired. 해석해 볼까요? 놀랍습니다. 그 종업원이 해고당했다라는 것은. 이때 나오는 뜻은 뒤에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지시 형용사가 되겠죠. 6-1로 갈까요? 여러분, 이때 나오는 뜻은 뭘까요, 여러분? 당연히 뒤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뭐겠다? 지시 형용사가 되겠다. 하지만 이 문장은 틀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접속사 대신 생략이 가능해. 동사 뒤에만. 동사 뒤에 왔을 때만 접속사 대신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6-1과 같은 문장은 쓰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많이 연습했던 이 소된 용법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때 나오는 대신 뭘까요? 당연히 형용사가 나와 있으니까 이때 나오는 대도 접속사 대시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that book에 나오는 이때 나오는 대신 앞에 뒤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지시 형용사 대시 되겠습니다. 아, 소된 용법에서 어떻게 해요? 뭐뭐에서 뭐마다. 그 책은 재미가 있어서 나는 couldn't go out 나갈 수가 없었다. 7번 갑니다. She lost that pen. 그녀는 그 펜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앞에 명사가 있죠. That pen. 이때 나오는 대신 당연히 뭐다? 뒤에 펜이라는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지시 형용사. 그 다음에 이렇게 관계대명사. 이렇게. I, 나는 주었습니다. 그녀에게. 여러분, 이 문장 해석 한번 해봐요. 자, 뒤에 나온 이 문장만. 나는 주었습니다. 그녀에게. 완전 불완전. 완전 불완전. 나는 그녀에게 주었다. 뭘? 을 일이 없잖아. 그래서 불완전. 이때 나오는 대신 당연히 관계 대명사 대시 되겠습니다. 8번 갑니다. I'm much surprised at the news. 전치사 at 뭐뭐을 보고 듣고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나는 많이 놀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머, 대시 나왔네? 그럼 관계 대명사 대실까요? 이때 나오는 대시? 뒷문장을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뒷문장이 불완전하다. 관계 대명사. 완전하면. 완전하면 동격의 접속사 that. 뉴스죠. 자, 해석해 봅니다. 그 유명한 여배우가 살인을 했습니다. 그녀 자신을. 즉, 자살했다. 이런 뜻이죠. 그 유명한 배우가 자살을 했습니다. 완전 불완전. 자살을 했다. 완전. 이때 나오는 뜻은 동격의 접속사 대시 되겠습니다. 해석 다시 합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뭐뭐라는 이죠. 동격. 그 유명한 여배우가 자살을 했다라는 소식을 그 루머 가르칩니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게 관계대명사 가르치는 방법이죠. 자, 앞에 나오는 루머가 나와 있습니다. 루머 명사. 그럼 이걸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은. 이걸 만약에 해석을 해갖고 이 문장이 불완전하면 앞에 나오는 대신 당연히 관계대명사 대시 될 것이며 완전하면 동격의 접속사 대시 되는 거죠. 해석합니다. 그는 살 여유가 있었습니다. afford to 뭐뭐 여유가 있다. 거대한 집을 살 여유가 있었다. 거대한 집을 을르리 들어갔네. 문장이 완전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죠. 동격의 접속사 대시 돼야 되는 겁니다. 해석합니다. 그러면 그가 큰 집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그 소식은 seems 보입니다. to be true 사실인 것처럼.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요. the idea. 그 생각. 어떤 생각? 자, 우리가 win, 받아야만 한다라는 첫 번째 상, 1등상이겠죠? 1등상을 받아야만 한다. 완전 불완전. 받아야만 한다. 을, 1등상, 을, 완전. 동격이네요. 해석 다시 합니다. 그 생각. 우리가 1등상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came out. 나왔습니다. 우리의 선생님으로부터. 동격의 접속사 되십니다. 자, 이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 페이지. 이렇게. 제가 3페이지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시간이 벌써 꽤 됐네요, 여러분이. 빨리 해보려니까 여러분이, 출력을 해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where did you buy that? 지 혼자 쓰였어. 지시, 대명사. I know that. 앞에 뭐가 나왔어? 이렇게 동사가 나왔어. 그 다음에, Jane은 왔습니다. 일본에서. 문장이 완전해. 이렇게 접속사 됨. 접속사 됨은 생략이 가능해. Are you worried? 형용사가 나왔네. 그죠? 그러니까 형용사 뒤에 나왔으니까 접속사 돼. 너는 걱정하냐? 뭘? The flower is cold. 그 바닥이 차가운 것을 접속사 돼.
Are you worried that flower? 너는 걱정하냐? 그 바닥이 차갑다라는 것을 형용사 뒤에 나왔으니까 접속사 that. 그 다음에 flower라는 명사 앞에 나왔으니까 이때 나오는 that은 지시 형용사 that. 자, the boy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칩니다. 관계 대명사 that. 왜? 앞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5번 갑니다. 동사가 나왔네. 그리고 뭐가 나왔다?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다. 이렇게. 동사가 나왔으면 당연히 무슨 that? 접속사 that. 자, 6번으로 갑니다. 6번, that boy. 이렇게 가로쳐야 돼.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쳐. 아유, 왜 이렇게 복잡하다냐. 자, 가로치고 빼고 해석할게요. 그 소녀는 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그 소녀는 나의 아들입니다. 이때 나오는 that은 앞에 뭐가 나왔다? 이렇게 명사가 나왔다. 뒤에 명사가 나왔다. 지시형용사. 그 다음에 that handsome. 그렇게 잘생겨 보인다. handsome. 잘생긴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that은 지시 부사. 이때 나오는 데서 뒤에 동사가 나왔고 앞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관계 대명사 that. 자, 7번 갑니다. This is more popular. 이것은 더 인기가 있습니다. That. 그것보다. 혼자 쓰였네. 그리고 그것이라고 해석이 됐으니까 지시 대명사. 8번. 가로를 쳐야 돼요, 여러분. 요렇게. 그 소년, 어떤 소년? 그렇게 정직한. 니은으로 끝났죠? 동사를. that은 관계 대명사. 뒤에 뭐 형용사가 나왔네. 지시부사. cannot be a thief. cannot be 뭐뭐일 리가 없다. 도둑일 리가 없다. must be 뭐뭐임에 틀림없다. maybe 뭐뭐일지도 모른다. 자, 동사 뒤에 당연히 접속사 대시 되겠죠. 그 다음에 that girl and her dog. 그 소녀 그리고 그녀의 걔는 관계대명사 가르쳐야 되겠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자, 뒤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지시 형용사죠. 그 다음에 뒤에 동사 나왔고 앞에 선행사가 나왔으니까, 명사가 나왔으니까 관계 대명사. 해석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가로챈 거. 그 소녀와 그녀에게 건너고 있는 거리를 부상당했다. 신호위반했는 같네요. 당해도 싸죠. 자, she saw the robot. 그녀는 로봇을 보았습니다. 관계 대명사 대신에. 왜? 앞에 로봇이라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cleaning, 청소하고 있는 그 방을. 더룸 뒤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이때 나오는 것은 지시 형용사가 되겠네요. 자, 12번입니다. 제인 thought. 제인은 생각했습니다. 대시 두개 나왔네요. 이렇게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네요. 이때 나오는 것은 뭐예요? 앞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동사 또 있으니까 접속사 되시고. 이때 나오는 것은 그 오래된 책상은 만들어졌습니다. by a mother. 그녀의 엄마에 의하여. 이때 나오는 것은 지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이때 나오는 that은 뭘까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요. 뒤에 나오는 old that가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우리 한정사에 관사나 소유격이나 지시 형용사가 필요하다고 했죠? 당연히 이때 나오는 that은 지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해석해볼까요? 자, 제인은 생각했습니다. 그 오래된 책상이 만들어졌다고 그녀의 엄마에 의하여. 14번 갑니다. I like that poem. 나는 그 시를 좋아합니다. poem, 시입니다. 어떤 시입니까? 앞에 명사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대시 나왔어요, 이때. 그리고 인칭 대명사가 나와 있죠? 이렇게.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인칭 대명사 앞에는 뭐가 수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유, 뭐,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이때 나오는 것은 당연히 접속사 대시 되겠습니다. 네가 썼던. 이렇게. 다시요. 나는 좋아합니다. 그 시를. 네가 썼던. 15번 갑니다. 퀸은 이제 뉴질랜드 버드요. 퀸은 뉴질랜드 새입니다. 앞에 명사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 있네. 이렇게요. 관계대명사 대시 되겠네요. 뒤에 동사 있고 앞에 뭐 명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16번 갑니다. 그들은 희망합니다. 대저리아를 희망합니다. 그 환자가 회복하길. 이때 나오는 것은 동사가 나왔으니까 접속사 되시고. 뒤에 patient라는 환자라는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것은 지시 형사 되시고 16-1 가보면 이때 나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당연히 접속사 되실까요? 아니 아니 아니죠. 뒤에 뭐야? 사람 사물의 이름이라는 보통 명사가 왔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것은 지시 형용사 대시 되겠습니다. 접속사 대 동사 뒤에 나오는 접속사 대만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17번입니다. It is true. 사실입니다. 형사 나왔잖아요. 그죠? it 형 되죠. 접속사 되십니다. 이때 나오는데 생략 불가능합니다. 사실입니다. 그가 1등상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때 나오는 데서는 접속사 돼. 그 다음에 오른쪽 가니까 여러분 뭐예요? 쏘된 용법이 나와 있잖아요. 쏘된 용법. 쏘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때 나오는 데서는 형사 뒤에 나왔으니까 접속사 대시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The factory. 그 공장은 앞에 명사가 나와 있는데 당연히 관계 대명사일 확률이 높겠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칩니다. 이렇게. 자, 이때 나오는 the factory. 뒤에 나오는 이때 나오는 대신 관계 대명사가 돼요. 어? factory가 뭐예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기 때문에 관계 부사도 되잖아. 그럼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이 문장을 이렇게. 자, 나의 엄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왜?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ing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문장은 관계대명사 대시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에서 at이 사라지면 이때 나오는 대신 뭐가 된다고? 관계 부사 대시 된다고 했습니다. 19번 갑니다. 그 문제는 is that, 대절이야입니다. 당연히 비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이때 나오는 접속사 대시 되겠습니다. be that, 뭐뭐 한다라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돈이 없다라는 것이다. 이까지 하고요. 여러분, 3페이지는 여러분 제가 답을 달아놨어요. 마지막 페이지요. 4페이지에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설명을 안 했던 게 이제 이두 개가 있는데 이두 개를 지금 약간 글씨를 좀 줄여볼까요? 자,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거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it's that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it is that 사이에 이렇게. It's that. it 형 되시죠? 진주어, 가주어, 접속사 대신데 이때 나오는 형용사나 ing, pp가 들어가면 여러분 이때 나오는 데는 접속사 대시야. 근데 똑같은 문장의 형태인데 it's that 사이에, 즉 형용사 위에 품사, 즉 뭐가 잘 들어가냐면 전명구나 명사가 잘 들어가. 전명구나 명사가 들어가면 이때 나오는 it is that에 대신 it's that 강조용법 대시입니다. 그러니까 it's that 강조용법이라는 대시 또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때 it is that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똑같죠? it is that. it is that 이렇게. 근데 들어가는 품사가 이거하고 비교해봐요. 이렇게. 뭐가 들어갔어? 형용사. 뭐가 들어갔어? PP. 그러니까 이것은 뭐요? 진주어 가져와. 접속사 that. 근데 나오는 이것은 뭐가 들어갔습니까? at the airport 공항 전명구 yesterday 명사 time 명사. 그러면 이것은 이치대 강조용법이 되는 겁니다. 강조용법은 해석을 할때 여러분 이거 해석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이렇게 없는 걸로 하고요. 자, 해석해 볼까요? 공항에서 그녀는 만났다. 그를 어제. 어제 그녀는 만났다. 그를 공항에서. 탐을 왜 뒤에 주어 동사 나오니까 내가 을로 해석한 거야. 탐을 그녀는 만났다. 어제. 공항에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치대 강조용법과 그 다음에 진주어 가주어가 있는데 제가 뒤로 빼놨죠. 그 이유가 시험에서 중학교 시험에서 이두 개를 대세 여러 가지 용법을 구별하는 것에 잘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로 따로 빼놓았습니다. 여러분 3페이지 따로 연습을 하시고요. 3페이지 답은 제가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반복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